유라 저도 어, 이거였잖아요. 어, 저 그거 이 교육자님. 어쨌든 우리 경사님들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요? 네. 못 보냈어요. 안칼드 우리 전사님들 친구들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요? 네. 어떻게 뭐 하고 보내셨어요? 저뭐 말도 뭐 하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슬픈 소식이 있어요. 어 뭐죠? 2007년 오늘이 네. 마지막 예배예요. 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2001년 우리 이제 내년에 만나요. 네, 갑자기 우리 초등학교를 떠난 친구들 그곳에서도 행복하시고 새로 올라오는 1학년 친구들 반가워. 환영합니다. 이렇게 2020년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또 이렇게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고민을 했어요. 우리 어떻게 의미 있게 마지막 주를 보낼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고민 끝에 짜잔! 이렇게 선물들을 준비를 했어요. 이것저것 선물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우리 친구들과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려고 해요. 역대 최고 많은 재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만큼 쌓였어요. 이게 무려 몇 개일까요, 친구들? 5개? 이요? 에이그 몇 개인가요? 50개? 에이그 저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몇 개인가요?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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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를 준비했어요. 사실 크면 크고 또 작으면 작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요. 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2020년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감사, 은혜 많잖아요. 많죠. 우리끼리만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디로 보내드릴 거냐면요. 이름이 네. 좀 길어서 읽어줄게요. 네. 바로 대전시 법무부 대전 이것저것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보내줄 거예요. 하면 어떤 거 있는지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 있는 게 네. 따뜻한 카페, 카페. 따뜻한 양말, 달달하고 맛있는 초코초코에 초코 보리보리 하리보 하리보 보리보리 하리보 젤리 초파초파 초파초스 초파초스 그리고 마지막 라벨라벨라벨지 라벨지 감사합니다. 고장고장 포장지 그만. 자 시작할게요. 할 거예요. 준비 시작. 선생님들 끝내세요. 네. 몇 개 남았는지 아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10개 남았어요. 아 진짜요? 네. 와 거의 다 네 거의 다 했어요. 아, 저희가 영상에서 은근히 말 많이 못했어요. 말 많이 하면서 좀 찍을 줄 알았는데 네 말 못했어요. 아, 네. 여러분 혹시나 집에서 이런 거 도전해볼 친구는 10개 이하로 왔어요. 아 그런데 좀 이렇게 같이 하니까 또 이렇게 금방 하는 그런 거 맞아요, 있지 않아요? 맞아요. 나름 금방 근데 생각보다 그렇죠. 우리 이제 눈 감고도 할 것 같아요. 눈 감고 시작! 이거 받는 친구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 아마 이걸 보면서 응원해주고 있을 거예요. 으쌰! 선생님들 정리하고 올게요. 정리할게요. 끝! 야. 너무 뿌듯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한 개씩 들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줄까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우리 친구들 이거를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친구들과 똑같은 친구들에게 이 선물을 정말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예배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 받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또 신나는 선물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선님 한번 읽어줄게요. 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네. 어? 근데 이거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았어? 지난주? 어? 맞아요. 열심히 예배드린 것 같아.
맞아요. 이거를 두 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다윗의 마을에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다 했잖아요.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탄절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마 2020년에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마 하나님은 내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 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그런 상황으로 다가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친구들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인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준비했다 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다 다르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2020년에 내가 감사한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2020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떻게 있을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거였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치? 2021년에도 하나님 저 여전히 친하게 지낼 거죠? 하나님 저 여전히 저 사랑해 주실 거죠? 저랑 함께 해주실 거죠? 이런 기대감,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또 한 해를 위해서 2021년을 위해서 기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아마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더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사랑과 모든 감사할 일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또 은혜와 또 내년에 받을 그 사랑과 은혜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데 나 혼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사님들이 또 이렇게 100명의 친구들에게 이 마음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 부모님들도 좋아요. 또 주변에 어른들도 좋아요. 이웃들도 좋아요. 친구들도 좋아요. 우리 2020년 조금 힘들었잖아요. 내가 고마웠던 것들을 또 마음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로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좀 부끄러우면 카톡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용돈이 있는 친구들은 작은 마음을 담은 선물을 또 나눠줘도 좋아요. 그렇게 나누는 또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또 우리 서로서로 사랑이 넘쳐서 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또 우리 전사님들도 내년에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너무 감사해요. 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예수님 사랑 듬뿍 받는 또 한 주가 되길 2020년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내년에 만나요. 안녕.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 한 달 넘고 만나요. 아 근데 네. 올해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아쉬운 친구들이 있어요. 있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아 우리 6학년 아쉽다. 친구들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만 함께하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러게요. 졸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링크처치, 처치곤란이라고 하는 더 우리보다 더 세련된 그곳으로 갈 텐데 네, 함께 얼굴 보며 졸업을 시켜드리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너무 그동안 함께 해서 즐거웠고 처치곤란 가서도 행복하게 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네. 우리 6학년 친구들 가고 네. 빠이빠이 하고 빠이빠이. 나면 네.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오잖아요. 오, 맞아요. 우리 귀염귀염 그 1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이 올 거란 말이죠. 우리 지금 1학년 친구들이 혹시 보고 있다면 미리 반가워요. 미리 반가워요. 반가워요. 다음 주에 또 반가울 네네.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러면 이제 2021년에 유튜브의 이름이 조금 바뀐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동안은 어른들 네. 보고 있는 이 함께 공동체라고 네네네. 하는 채널에서 우리가 이 영상을 봤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네. 초등부들만의 유튜브 채널이 따로 생길 거예요. 혹시 이름이 있나요? 이름은 아직이에요. 아직 안 정했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에 들어오던 네, 함께 네. 공동체를 그대로 들어와도 그 링크를 거기 남겨놓을 거니까 남겨놓을 거니까 남겨둘 거니까 죄송해요. 남겨둘 거니까 그거 클릭해서 들어오셔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클릭 클릭.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또 떠나가는 친구들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주고 또 새로운 친구들 반겨주고 우리 2021년에도 만나요. 안녕. 안녕.